경기도가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168개 기업이 참가해 총 328개 부스를 운영하며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 장비, 패키징 소재와 부품, 기술 솔루션, 기타 웨이퍼 가공,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포럼과 세미나, 구매 상담회와 채용 박람회 등도 함께 진행되며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I don't say I.